이번 문장 굉장히 단순하죠. There is no divine right of democracy. There이 주어. 주어인데 상당히 특이하죠. 사실은 이 부사입니다. 부사인데 위치 순수가 바뀌어 있어요. 그다음에 is가 동사구이고, 그다음에 주어가 no divine right of democracy. 명사구이죠. 명사구인데 굳이 분석하자면 앞에 수식어 no가 있죠, 그죠? no가 수식어이고, 그다음에 divine right, divine도 역시 수식어인데 no와 divine 두 개가 다 수식어입니다. 수식어는 둘 이상 올 수가 있다는데 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right가 명사구이고, 그다음에 수식어로서 이번에 전치사구가 있죠. 전치사구. 자, 앞으로는 전치사구를 PP라고 적겠습니다. PP. Preposition phrase의 약자입니다. 수식어는 그냥 수라고 적죠. 그죠? 됐습니다. SAVS의 모양인데, 이렇게 SVA, 원래는 SVA가 일반적인 모양이죠. 그죠? No divine right of democracy is there. 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서를 바꿔놨죠.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주어가 굉장히 길잖아요.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단어인데 A는 하나, 단어 하나죠. 그래서 무거운 걸 뒤로 넘기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이제 전문 용어로 end weight라고 얘기를 합니다. end weight. D가 무겁다는 뜻이죠. D를 무겁게 하고 end weight는 또한 end focus입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에 요점, 문장의 요점이 있다는 거죠. D가 중요하다. 사람이 하는 말은 항상 마지막 말이 중요하다. 다음, evil has many faces. 마찬가지 간단하죠. SVA. 목적으니까 O가 되네. SVO가 됩니다. 그죠? 다음에 America's founding fathers were students of classical world. 수식어, 명사. 그죠? 이게 주어입니다. 두 개의 수식어인데, 잘 보시면은 수식어의 순서가 있어요. 명사구에. 수식어는 둘 이상 올 수가 있다. 그죠? 수식어가 두 개가 와 있습니다. 두 개가 와 있고, 다음에 명사, fathers 와 있죠, 그죠? 다음에 동사. 이거 두개 합쳐가지고 이게 주어가 된 거죠. 주어입니다. 다음에 동사하고, 다음에 보이죠, 그죠? S고, 이거는 V이고, 나머지가 보이인데, 보의 모습은 보니까 수식은 안 보이고, 안 보이니까 제로입니다. 그리고 명사, 명사가 와 있고, 다음에 수식어, 전치사구, PP.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서 주의해서 볼 점은 뭐냐니까 두 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수식어는 명사구의 특징. 1번, 수식어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다음에 수식어가 있다면 둘 이상 올 수도 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순서냐니까, 첫째, all, both, have라는 단어가 있으면 얘들이 제일 먼저 옵니다. 얘가 number one 순서, 1순위죠. 1순위. 다음에 2순위로 오는 것이 은, 그리고 제로관사라고 했었죠. 부정관사입니다. 증관사 더. 다음에 소유격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었죠. his, 뭐 her 같은 소유격. 다음에 이런 것들이 2순위입니다. 2순위고 this, that,
들어줘. 지시사. 아유, 죄송합니다. 이제 막 일어났더니 목이 영까지라 하네요. 3순위로 오는 것이 아 이제 1, 2, 3, 4 같은 말. 1, 2, 3, 4 등등이고 다음에 퍼스트, 세컨드 같은 서수죠. 기수와 서수가 3순위로 옵니다. 나머지는 다 4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메리카즈라고 하는 것이 소유격이 이죠. 그렇죠? 소유격이 왔고 파운딩이 뭐 여기 해당되지 않죠. 나머지들은 4순위. 이게 먼저 오는 거죠. 만약 이게 보스라고 하는 말이 있다면 보스가 들어갈 위치는 앞에. 보스 아메리카즈 파운딩 파더스. All이라고 하는 말이 온다면 All America's Founding Fathers가 되는 거죠. 순서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놓을 때마다 이 부분 명사구의 특징을 고려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사구 속에 명사구가 포함된다는 거 어떻게 전치사구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명사구가 보면 Students of Classical Words 제로관사, 명사, 수식으로서 전치사구가 와 있죠. Of Classical Words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전치사구 속에 보면 또한 명사구가 들어가 있죠. 명사구 속에 명사구가 전치사구의 형태나 절의 형태로나 어떤 형태로든 들어가서 명사구 역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계층 구조를 가진다는 것. 절과 마찬가지로. 그 점을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